뭔가 낚시성이 왔어요? 아니 나 혼자만 합니까?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번호도 안 바꾸네. 아니 그 아 미치겠네 진짜. 저는요. 아 보여드릴게. 괜찮은데. 아.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데. 네 괜찮은데. 그 요즘 부... 아유 그렇게 오래 찾는 거면 안 보여드릴게요. 아, 대화방에 한참 자기 사진도 보내잖아요. 사진도 보내. 자기 사진도 보내잖아요. 사진도 보내네. 사진도 나한테 보내요. 형님 꽃미남 이러면서 자기 보내요. 잘생겼죠? 네. 네 형. 뭐. 양 뭐라 그런데 잘생겼으니까 칵칵칵. 너처럼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. 아유 너무 너처럼 너처럼 일주일만 왜 이거? 너무 지척된다. 너처럼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. 아 이게 진짜 웃기네요. 아 정말 이거 좀 봐. 아니 근데 앞에 거는 자기가 지웠네. 불리하니까 보니까. 뭔데? 네. 자 방탄의 석진 씨입니다. 네. 석진이에요. 형님 죄송해요. 유유.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. 근데 이 방탄의 석진 씨가 참 예의가 바르네요. 예의 바르네. 문자 보면 진짜 예의. 다음에 진짜 착해. 제가 착하네, 착하네. 술이라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, 형님. 이게 올리겠습니다. 이런 표현 잘 쓰기 싫지 않잖아요. 네. 그랬더니 아니야, 괜찮어. 마음 두지 마. 흐흐. 아니 이게 네. 나는 솔직히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야. 형은 뭘 다 안 하는 사람이야. 정말. 제작진들이 얘기해서 그런 거야? 제작진이? 내 말씀을 드릴게요. 요것만 얘기해. 요것만 얘기해. 나는 솔직히 요것만 얘기해. 봐요. 방송 중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. 방송 중에 전화를 해서 지금 잠깐 지효라고 있는데 갈 수 있겠니? 하니까 통화한 게 방송에다 나갔어요. 그래서 방송 중에. 런닝맨 방송 중에. 근데 이제 런닝맨 제작진하고 얘기했지. 그쪽 매니저랑.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진이가 착하게도 진짜 이렇게 착하다. 너무 착하잖아요. 죄송해요. 가고 착하다. 싶었는데 회사에서 반대를 하네요. 이 그 내용이에요. 네, 네 석진이와 아주 친한 거 절친 인증합니다. 근데 지성 씨, 그 지난번에 그 그때 나한테도 야 내가 뭐 이런데 하면서 이러지 않았었어? 그때도 기본이 비슷했어. 전용기? 전용기 계약 자체가 호텔 밖을 안 나가는 게. 윤종신 씨가 얘기하는 게 내가 아니,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답을 못 하겠는데. 그걸 중국에서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모르겠어. 나스만 나오면 내가 모니터를 보면 내가 되게 재수없다.